외벽이 무너진 포항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사진 출처 인스타그램. 82, 성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월 4일 지진이 발생. 전국 곳곳에서 진동이 감지됐다. 이는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이어 가장 큰 규모다. 지진 발생 직후 진앙이 위치한 포항 지역은 물론 수도권 등 전국에서 흔들림이 느낀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 진앙지와 인접한 포항시 양학동 21층 아파트에서는 주민 100여 명이 급하게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인근 공터 등으로 이동했다. 급박하게 밖으로 나온 까닭에 일부 주민은 추운 날씨에도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다. 이 아파트 15층에 사는 권모 씨는 집안에 걸려있는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고 책장에서 책이 쏟아졌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환호해맞이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교사 인솔에 따라 교실 밖으로 긴급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오후 2시 30분께 건물이 고공하고 수초간 흔들리는 지진동이 감지됐다. 경남 전역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됐으며 지진 직후 약 10분 사이에 창원 소방본부에는 50여 통의 전화